먼저 진위 여부를 떠나 최근 불거진 논란으로 도민 여러분 및 공직자 동료분들께 피로감을 주고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과 함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는 이제 정무부지사직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족함을 채워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성원과 질책을 보내주신 도민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 인정받을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짧지 않은 정무부지사직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저를 믿고 같이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맡은 바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공직자 동료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불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제가 어느 곳에 있던지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성공과 도민 여러분의 행복을 빌겠습니다. 도정을 떠나면서도 타인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2024년 1월 5일 김희현 대신 읽었습니다.